번째는 우리 기업인들이 이제는 체제, 그동안에 체제 유지비를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자유통일의 경비를 우리 기업인과 부자들이 대야죠.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국가기관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일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돈도 많이 주고 특권도 많이 주고 그리고 많이 봐주고 하는 기관이 아니었어요. 그게 어딥니까? 국가정보원이죠. 국가정보원은 바로 본연의 임무가 대북공정 아닙니까? 그리고 대남 침투를 저지하는 것. 그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공세를 빚어가지고 북한 안에 우리 편을 만들어 놓고 돈을 써가지고 국정원이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국내 정치에 그 돈을 썼다가 막 큰 사건이 나오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돈을 김정일 정권 총 한 방 안 쓰고 무너뜨리기에 써야죠. 그래서 이 국정원이 대북 공작에서 이제는 본연의 임무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뭐 정치에 국내 정치에 기웃거리고 또 국내의 정책에 대해서 그 때도 안 한 무슨 아이디어를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실력도 없어요. 국정원 사람들이 무슨 정책 아이디어를 올린다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됩니다. 그런 거 그만두고 모든 총력을 대북 공작을 통한 대북 민주화 공작이죠. 민주화 공작을 통해가지고 2012년까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다 하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우리가 국정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국정원이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우리의 방패는 국군이죠. 국군은 북한 정권의,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는 방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군을 가지고 북한으로 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은 뭐냐? 그것은 국정원이라는 창이 아니죠. 그 창은 어떤 창이냐? 그것은 돈이죠. 인권이죠. 인권의식이죠. 그 다음에 정보죠. 이것을 북한으로 집어넣으면 북한 내부가 변한다. 북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라고 각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 손으로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 이게 바로 소련과 동국 공산국이 무너진 무너뜨린 성공한 실증된 공식인 것입니다. 소련이 언제 미사일 맞고 핵 폭격 맞고 무너졌습니까? 폴란드나 헝가리나 루마니아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아무도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공식이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 이제는 상당히 성숙되고 있는 마당에 무엇이 부족하냐? 이명박 정부처럼 자유통일 의지가 부족하다. 이제는 공세로 전환해야 될 시점에서 아직도 수비에 급급한다. 공세로 전환해야 될 모든 국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돈을 남북교류기금 뭐 1조쯤 되는데 그 10%만 써도 북한 정권은 무너질 거고 이건희 씨가 사회 환원한다고 한 8천억 그걸 가지고 만든 무슨 기금이 좌파들한테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한 분 울란조선에서 폭로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8천억 원을 납북자 데리고 오는데 탈북자 데리고 오는데 쓰면은 만 한 8천명 18,000명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18,000명. 그런 식으로 돈을 쓰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 쪽에 국가 지도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국가에만 원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등산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포럼 같은 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원래는 세 사람을 구출해 오려 한다. 그래서 돈을 다 내죠. 해가지고 구출해 온 사람을 이런 자리에 모셔가지고 북한 이야기도 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또 이런 일을 하는 데는 국정원과 함께 중요한 단체가 바로 탈북자인 것입니다. 탈북자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뇌관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즉 탈북자가 남한에서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남한에서 성공했다는 것이 북한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조금 모험만 하면은 우리는 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한국에 가면은
한국 사회가 탈북자들을 잘 대우를 해준다. 특히 무슨 탈북자 고용촉진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기업체에도 넣어준다. 이렇게 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결정적 순간에 중국하고 같이 산다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남한하고 합치자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2만 명을 성공시켜야 돼요. 2만 명부터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죠. 북한 사람들 만나면은 대화도 제대로 안 통하고, 태도도 그렇게 근실하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탈북자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장애인 고용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50인 이상 회사와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약 2%를 고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고용법 때문에 약 11만 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11만 명. 그렇다면 탈북자 몇 만 명을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탈북자 고용촉진법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 동구에서 왜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1989년 하반기에 무너졌느냐. 그 내관 역할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가리였어요. 한가리에 동독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오스트리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가리하고 동독 사이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가지고 동독에 송환해주는 이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가리 정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대세가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갑자기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와르르 오스트리아 쪽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동독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외국에 있는 공관에 막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 동독 공산당 정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화를 한다고 머리를 쓰다가 보니까 그게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붕괴는 거의 틀림없이 대량 탈북 사태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야기해도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은 이것은 난민인 것입니다. 난민. 유엔이 난민으로 인정을 하면은 송환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탈북자들한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운동을 과거에 우리 애국단체에서 하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운동도 이제는 다시 재점검을 해가지고 우리가 밀고 나가는데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2011년까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총 한 방 안 쓰고 물어뜨린다. 그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인권과 정보이다. 이걸 가지고 북한 내부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7천만 민족이 한 덩어리가 된다 하는 것은 가능한 게 됐습니다.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헛소리가 됐지만은 지금은 가능한 수단이 조건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은 뭐냐? 국가 지도부의 의지입니다. 국가 지도부의 의지를 누가 갖도록 만들 것이냐? 그것은 유권자들, 특히 한국의 보수 애국층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는 공세로 전환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공세로 전환. 이제는 수비는 이제는 그만했고 그만해도 되고 2007년에 우리가 좌파 정권을 투표를 통해서 종식시킨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거 별로 알아주지 않아서 이게 위대하게 보이지 않지만은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이건 굉장한 일을 우리 애국 시민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2012년을 뭐 강성대구 해로 만든다고 야당 뜨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2012년까지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린다. 모든 정책과 모든 애국 활동을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도록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표와 연관시켜서 한다고 하면은 알게 모르게 이 힘들이 한 방향으로 쭉 수렴이 돼가지고 아마 2012년까지 그 일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은 무너질 때 아주 허무하게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강하게 보이지만은 무너질 때 보면은 무너지고 나면은 야 이런 거지 같은 집단한테 우리가 이렇게 겁을 먹었느냐 라고 아마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내부적으로 골마 터지고 허물어지고 썩고 있는
저걸 그냥 밀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이 순간에 와가지고 지금도 수비로 일관하는 것은 이것은 전략적으로 이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수비는 그만하고 공세로 전환해서 2012년까지 북한도 원강 정권을 무너뜨리자 하는 것을 애국운동의 하나의 새로운 전략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